화끈한 실력만큼이나 개성도 강한 NBA 선수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레모니도 개발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죠. 1990년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머나먼 미국으로 건너온 2m18cm의 굉장한 신장을 가진 이 선수는 장벽을 연상케 하는 무시무시한 높이와 기가 막힌 타이밍의 블록슛 능력으로 수많은 공격수들을 막아섰으며 수비에 성공한 후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는 세레모니까지 선보이며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마운틴 무톰보라는 별명을 가진 디켄베 무톰보인데요. 1966년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서 10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난 그는 학창시절 의사를 꿈꿀 정도로 상당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무톰보는 형제들과 함께 축구를 즐겨했고 항상 골키퍼를 봤는데 또래들에 비해 특출나게 컸던 키 때문에 아버지와 논의한 결과 축구보다는 농구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 월등한 신체 조건으로 빠르게 농구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으며 결국 20살이 되던 해 콩고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폭풍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대사관의 한 직원이었는데요. 그는 무톰보의 농구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조지타운 대학교 감독인 존 톰슨에게 보내어 그를 추천했고 이를 본 톰슨 감독은 무톰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무톰보는 당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의사의 꿈을 이루기 힘들었던 콩고에서보다 미국에서 그 꿈을 이루기 더 수월하다고 판단했고 조지타운대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톰슨 감독은 네가 농구선수로서 NBA에서 성공한다면 의사가 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무톰보를 농구부에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했고 결국 무톰보는 조지타운대에서 농구를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87년 NBA 선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무톰보. 그런데 당시 그는 콩고에서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신입생 시절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라 NCAA 기준 학력을 맞추지 못하면서 아예 농구 코트에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톰보가 누굽니까? 의대 지망생이었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아프리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이미 여러 언어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에 매진하며 빠르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죠. 그러면서도 농구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2학년이 되자마자 곧바로 농구 코트에서 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소포머 시즌에는 벤치 멤버로 11분 정도밖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경기당 평균 무려 2.3개의 블록슛을 찍어댔고 한 경기에 12개의 블록슛을 기록할 만큼 제대로 블록 머신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전 센터로 활약하기 시작한 3학년 시즌 평균 10.7득점, 10.5리바운드의 매경기 더블더블 퍼포먼스와 함께 무려 4.1개의 블록슛을 기록해버리며 NBA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졸업반 시즌에는 스텝 볼륨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2년 연속으로 빅 이스트 올해의 수비수에도 등극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최고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학업에서도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데요. 여름방학 때 미국 의회와 세계은행에서도 인턴직으로 일하기도 했고 조지타운대를 졸업했을 때 언어학과 정치학 학위까지 따내는 벽신 이전의 문무겸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초특급 블록머신으로 성공적인 NCAA 무대를 마친 무톰보는 졸업 이후 1991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라운드 4번째 순위로 덴버 너게츠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무톰보가 오기 바로 직전 시즌 고작 20승밖에 못 거두었던 덴버는 평균 팀 실점과 수비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에서는 정말 꽝이었던 팀이었죠. 그러나 발군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무톰보가 빅리그에 오자마자 평균 3개의 블록슛을 찍어버리며 덴버는 전반적인 팀 수비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팀 내 2위의 평균 득점에 12.3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올루키 퍼스트 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NBA 첫 시즌만에 올스타까지 선정되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기대주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인 시절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의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는데 조던이 자유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패기 넘치는 신인 센터 무톰보는 정말 네가 농구의 신이라면 자유투를 눈 감고도 넣을 수 있지 않겠어? 라며 황제를 도발했죠. 그런데 조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봐 무톰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두 눈을 감고 유유히 자유투를 성공시켜버리며 신입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죠. 묵직한 루키 시즌을 보낸 무톰보 다음인 소포머 시즌에도 경기당 평균 3.5개의 블록슛을 찍어대며 팀의 기둥으로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쳐보였고 그해 덴버는 36승을 거두며 플롭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커리어 처음으로 4개 이상의 블록슛을 기록하며
불로광을 차지해버린 다음 93-94 시즌, 드디어 40승 고지를 넘기며 가까스로 프로 막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의 순간도 잠시, 무톰보와 덴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규 시즌 63승을 거두며 서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게리 페이튼 숀 캠프 원투펀치의 시애틀 슈퍼소닉스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시애틀의 압승을 예상했죠. 그렇게 1, 2차전을 각각 24점 차, 10점 차로 대패하며 덴버의 운명은 거기까지인 듯 했는데요. 홈으로 돌아와 펼쳐진 3차전, 놀랍게도 덴버가 17점 차 대승을 거두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차전마저 잡아내며 기어코 시리즈 동률을 만든 덴버는 내친김에 5차전까지 승리를 따내면서 NBA 역사상 처음으로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업셋한 역대급 순간을 일궈내는데 성공합니다. 덴버가 우승후보 시애틀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력한 수비력에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디켄베 무톰보가 있었는데요. 무톰보는 승리를 거두었던 3차전부터 5차전까지 각각 6개, 8개, 8개의 블록슛을 해내면서 시애틀의 공격을 거의 혼자서 막다시피 했고, 1라운드 5경기 동안 무려 31개의 블록슛을 기록해버렸는데, 이는 5판 3선승제로 진행되었던 플레이오프 시리즈 최고 기록으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5차전 승리를 결정짓는 리바운드를 잡아낸 뒤 코트 바닥에 누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무톰보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전율 그 자체였죠. 비록 덴버는 2라운드에서 만난 칼 말론, 존 스탁턴의 유타 제즈에게 패해 시즌을 마쳤지만,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7차전까지 몰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박진감 넘치는 프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무톰보는 95-96 시즌까지 5년을 덴버와 함께하며 3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3년 연속 블로광에 이름을 올리는 미친 수비력을 과시했는데요. 94-95 시즌에는 생애 첫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수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지만, 팀 성적은 다시 떨어지면서 덴버와의 마지막 시즌에는 풀옵 진출에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96년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무톰보는 결국 조금 더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와 5년 5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팀을 옮기게 되죠. 매그림이 새겨진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시작한 96-97 시즌, 팀의 간판스타 스티브 스미스와 함께 애틀랜타는 56승을 거두었고, 무톰보도 다시 한번 올해의 수비수상을 타내며 기어이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지만, 2라운드에서 만난 그분의 시카고 불스에게 시리즈를 내주며 동부 컨파 진출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97-98 시즌에도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2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상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에는 1라운드에서 샬럿 호네츠에게 덜미를 잡히고 탈락. 그 다음 98-99 시즌에는 2라운드에서 뉴욕 닉스에게 수입당하고 탈락하면서 프롭에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이후 애틀랜타도 약체팀으로 전락해버리면서 결국 무톰보는 2000-2001 시즌 도중 필라델피아 76ers로 트레이드되게 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명장 레리 브라운 감독과 2000-2001 시즌 MVP 수상자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팀의 조직력이 최상에 달해 있었고, 결국 56승을 따내며 동부 1위를 수성하고 풀업에 올라섰죠. 무톰보에게도 자신의 NBA 커리어에 있어 우승하기 가장 좋은 천금 같은 기회이기도 했고, 동부 컨파에서 만난 미러키 벅스를 4-3으로 간신히 물리치며 드디어 대망의 NBA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리핏을 노리고 있던 디펜딩 챔피언이자 당시 서부 프롭 1라운드부터 서부 컨파까지 상대팀에게 단 1승도 내주지 않고 무려 11승 무패의 하이패스 퍼포먼스로 파이널까지 진격해버린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였는데요. 신들린 듯한 아이버슨의 득점쇼로 레이커스에게 프롭 첫 패배를 안겨주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4경기를 내리패하면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무톰보도 파이널 평균 16.8득점, 12.2리바운드, 2.2블록의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공룡 센터의 무지막지한 골밑 공격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다음인 2001-2002 시즌을 끝으로 필라델피아를 떠난 무톰보는 2002-2003 시즌 유저지 네츠와 함께 파이널 무대에 올라서긴 했으나, 하필 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서 팀에 거의 도움이 되질 못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패하면서 결국 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후 뉴욕 닉스에서 1년을 플레이한 뒤 2004-2005 시즌 야오밍의 백업 센터 역할로 휴스턴 로켓츠의 부름을 받은 그는 이미 백전노장이었기 때문에 출장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 개 이상의 블록은 해줄 수 있었고, 그의 경험은 야오밍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2007년 3월 펼쳐진 친정팀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에서 22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한 경기 2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고,
2008년 1월 LA 레이커스전에서는 5개의 블록슛을 추가해 레이커스의 전설 카림 압둘 자바를 제치고 통산 블록슛 2위로 올라서며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프로 1라운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 2차전 경기 도중 부리의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만 42세의 나이로 아쉬운 은퇴를 선언하게 된 무톰보. 그는 18년의 NBA 커리어 동안 8번의 올스타에 선정됐을 정도로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NBA 올루키 퍼스트 팀을 시작으로 블록왕 3회, 리바운드왕 2회,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 각각 3회, 올 NBA 세컨드 팀 1회, 서드 팀 2회, 그리고 전무후무한 올해의 수비수상 4회에 빛나는 최고의 수비수로서 덴버와 애틀랜타에서 그의 등번호 55번이 영구 결번되었고 2015년에는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1997년 비극적인 콩고 내전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 인해 미국에 디켄베 무톰보 재단을 설립하여 의료, 교육지원 사업 등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톰보. 언제나 그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콩고산 통곡의 벽 디켄베 무톰보 선수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되며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